자, 문주야. 문주야. 예요. 프레이 여섯 번만 돌려볼래? 형 거요? 나 지금 좀 실패 많이 해놔가지고. 실패를 많이 했다고? 아, 형 나한테 진작 맡겼어야죠. 뽑기에 지존인데. 여섯 번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예, 일단 그 계정비너 보내주세요, 형님. 몇 번 실패했는데요. 목소리가 한숨 나는 거 한 20번씩 실패했구만. 아니, 진작 맡겼어야죠, 형님. 나한테 레귤러인데. 빠꼼인데, 내가 또. 아, 우리 비우티 형 오늘 진짜 프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. 네, 마도사랑 같이 하기 때문에 좀 덜 죽으려고 하면은 꼭 뽑아야 되는데. 자, 프레이 뽑으러 갑니다. 앞전 그 원포기용 캐릭. 예, 팀오버섯 7 아스트라페 임페리얼 각인 흉갑드. 스펙 좋죠? 오, 마프레 벨트. 네, 깔끔합니다. 가장 제일 필요한 전설 7전설. 네, 일단 기본적으로 확보 중이에요. 네. 우리 원포기형 캐릭이었었는데 비우티형이 이제 인수하면서 파츠 1 원전 멤버로 같이 아직까지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프레이를 좀 많이 실패를 한 상태고요. 네, 이번에 한번 좀 해갖고 가보도록 할게요. 우리 혈맹의 A급 마도사. 야, 상자 어딨냐? 준이야? 어? 아이템 산다. 상자 어디 갔어? 응? 뭐가 그 잡다한 게 많어? 어? 6500개 들어와 있는 거 아니니? 뭐? 6500개 들어와 있냐? 예. 아니, 저거를 까야 돼. 상자를 내가 샀는데. 돌풍 봉화람. 들어와 있냐? 아, 저거 뭐야, 메달이랑 약간 메달이랑 착각이다.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그 메달이랑 좀 착각했어요. 메달은 까야 되거든. 자, 두 번 있어요. RG 스타일 5부 맞지? 프레이. 예, 형님. 정확해. 자, 일단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. 이거 프레이를 뽑으려고 앞전에 제 돈 현금 550만원까지 들어갔습니다. 예, 실패했습니다. 제가 지원까지 했는데 프레이를 못 뽑았어요. 갑니다. 이번에 무조건 뽑아야 돼요. 원포경이 지원해준다고 10번 도전하라고요? 아우씨. 10번 안에 끝낼게요. 깔끔하게. 일단 조각 두 개 나왔습니다. 세 개 까서 조각 하나 남았어요. 아, 일단 조각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. 예, 조각은 되게 많이 나왔어요. 나 실패했는데 조각은 진짜 많이 나왔어요. 거의 다 나왔어. 일단 조각 되게 많이 나왔다. 예, 맞지? 예. 어? 자, 잠깐만. 아, 원포기 형님 혹시 뭐 좀 지원하신다고 하셨나요? 아, 좀 미안하네. 일단 조각이랑 전비는 잘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다섯 번 더 해보라고요? 아, 예, 잠시만요, 형님. 제가 지금 잔고가 180밖에 없거든. 내가 씨발 이 서버에 56전설인데 조팝이 통장 잔고 180만 원 인생 바보 그러네. 이거 지금 프레이 이때까지 30번 넘게 실패했어요. 아, 원포기 형님 감사합니다. 한 번에 60만원 정도? 다섯 번에 300 정도 되겠네, 대충. 원포기 형님 그냥 330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. 깔끔하게 500만원 맞추라고요? 아,
일단 알겠습니다. 아, 훈훈하네요. 예. 네. 오케이. 아니 여러분들 이런 혈연분들이 어디 있습니까? 실패했는데 500만원 갖다가 하라고 하고 우리는 한마음 한뜻 가족이에요. 우리 또 원전 멤버잖아. 저 이따가 병원 가, 저 병원 좀 이따 갔다 올게요. 제 거 다 행사 좀 하고 소통 좀 했다가 병원 좀 갔다 올게요. 자 오늘 건강검진 그 10월 6일날 봤는데 검진 하기 전에 약 받아갖고 삶에서 처음으로 건강검진 받아봅니다. 이제 뭐가 나올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몸에 문제 생기면은 상황이 많이 안 좋다 뭐 그럴 일이야 많이 없겠지만은 그럼 그 캐릭 좀 정리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갈 때 가더라도 캐릭을 정리를 하고 가야 되니까. 자 18만 다이로 갈게요. 네, 500. 잠깐 장비를 씨발 너무 고급 장비를 다 찼어. 이런 거 차면 안 된다고. 거의 접을 것 같은 느낌의 뉘앙스를 줘야 돼. 야, 5% 이게 존나 빡센 거야 이게. 어? 맞지? 자 우리 원포기 형님 예 1대 분께서 2대 분에게 지원을 해주셨습니다. 가운데 열쇠를 딱 제대로 눌렀는데 안 되냐. 자 갑니다. 예. 한 개씩 갈게요. 예, 저는 이때까지 항상 한 개씩 했어요. 두 개씩 해본 적이 없습니다. 야, X같이 안 나. 5%가 진짜 이게. 아, 참 제가 나올 때가 됐는데. 이게 프레이가 꼭 필요한 캐릭이에요. 싸울 때 자꾸 베르나하고 마도사 다굴 맞고 이러니까 오브도 같이 하기 때문에 아 미치겠네. 이게 안 되네. 더 X같아졌어. 10%였다가 확률이. 아 씨발 죽어 있다 죽어 있어. 야 이게 5%가 진짜 10%도 빡센데 더 내려가고 확률이 미쳐버리겠네 이게. 됐어 마지막 거. 아 이 정도면 쏘쏘. 이거는 우리 또 뷰티 형이 하는 걸로 해서 야 마지막 거 나왔다. 진짜 레전드다. 5% 좆빠진다. 와 이거는 거의 후반 네 그 진짜 극장골이죠. 오바 찍었다가 시바 한 골 무조건 넣어야 되는데 거의 2분 1분 30초 남기고 코너킥도 헤딩으로 약간 넣는 거. 진짜 극장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아 기가 막히네요. 진짜 다행이다. 이 캐릭이 진짜 싸울 때 많이 죽어요. 네, 마도사기 때문에 몸빵이 많이 안 돼. 왜 항상 1순위 찍힌다고. 아 뷰티 형 축하드려요. 아 진짜 마지막 진짜 다행이다. 솔직히 뷰티 형 거의 포기하고 있었죠? 나 포기했지. 아 진짜 다행이다. 이 캐릭이 싸울 때마다 존나 많이 죽어. 진짜 거짓말 아니라 예? 1승률 지킨단 말이야. 앞으로 5만 싸울 때도 굉장히 이제 프레이 하면서도 배려할 것도 좀 덜하고 하다 많이 죽으니까. 원포기 형님 감사합니다. 마지막에 예, 성공을 했네요. 이게 총 진짜 한 80번 만에 나온 거. 80번이요? 그렇죠. 이게 또 나온 게 중요한 거니까. 이게 또 우리가 또 우리 같은 또 사실 어떻게 보면 호구들이 또 나오면 또 좋잖아. 몇 번이 됐든 간에. 그래 동생들아 화이팅해라. 계좌는 보내지 말거라. 네 원포기 형님 감사합니다.